탤런트이자 배우 임동진 얼굴만 봐도 익숙한 그가 언제부터 TV에 나오지 않았다. 사극에서 걸출한 배역을 맡으며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이기에 이러한 임동진 외경색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 생각된다. 임동진 프로필 출생일 1944년 4월 27일 임동진 나이 74세 고향 출신지 함경남도 홍원 임동진 본관 평택 임씨 신체 임동진기 170cm 몸무게 체중 70kg 별자리 황소 자리띠 원숭이띠 임동진 출신 학교 서라벌 고등학교 졸업 서울연극학교 연극학 전문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학사 임동직 학력 루터 신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 직업 배우, 목사 데뷔 1964년 연극 생명 가족 집안 임동진 부인 권미희 임동진 전 부인 이야기는 루머 임동진 자녀 아들 이명희, 딸 임유진, 딸 임혜원 임동진 종교 개신교 열린문교회 데뷔 1964년 연극 생명 임동진은 1964년 연극 생명으로 데뷔한 이래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임동진은 1983년에는 KBS 대하드라마 개국에서 태조 이성계를 맡아 유명해졌다. 이어 임동진은 1987년엔 토지의 용의 역으로 당시 신설된 KBS 연기대상의 초대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2001년에 임동진은 뇌경색인 뇌출혈로 사경을 헤맸는데 회고에 의하면 쓰러지면서 119를 부르지도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인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물론 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119를 불렀다. 임동진은 뇌경색이 완쾌된 후에는 활동하는 틈틈이 신학 공부에 정진하여 마침내 루터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대조영 출연 이후에는 텔레비전에서의 활동은 거의 접고 목사로서의 활동에 매진하였으나 루터교의 70세 정년에 따라 목사직을 은퇴하게 되었고 다시 연기자로 활동을 재개했다. 마이웨이 임동진 배우 임동진이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인생사를 공개해 화제다.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 제작진에 따르면 장르를 불문하고 굵직한 배역을 맡으며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여온 임동진이 방송에 출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임동진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임동진은 꾸준히 연극계의 문을 두드린 결과 1964년 연극 생명으로 데뷔했다고. 이후 임동진은 50여 년이 넘게 배우로서의 필모그래피를 채워왔다. 그의 전성기 시절은 극성 팬들로 인한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임동진은 어느 날 방송국 별관에 내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찾아와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임동진 아내 권미희 씨 또한 통금 시간이 있던 시절 남편이 밤늦은 시간 낯선 여성과 함께 들어오더라. 남편이 이 사람이 팬이라고 하며 나를 쫓아왔으니 하룻밤 재워줘라고 말해서 건너방에 재워서 보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임동진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0년경 갑상선 암수술 이후 연이어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며 위기를 겪었다. 집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임동진 씨는 죽음을 직감하고 아내에게 거실에서 임종을 맡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쓰러진 지 3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곧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을 만큼 위험했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한다. 이후 임동진은 재활치료를 했다. 엄청난 노력과 꾸준한 운동으로 두 발로 병원을 걸어나갈 만큼 건강을 회복했지만 후유증이 그를 괴롭혔다고 한다. 임동진은 현재 좌측 손해의 30%만 정상적이다.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은 듯한 장렬감, 얼음을 얹어놓은 듯한 감각 이상, 어지러움 증세가 있다고 밝혔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임동진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2003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뒤 목사,